예. 자, 담보 물권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자, 담보 물권 타이틀 나옵니다. 자, 담보 물권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위에 채권이 있을 것. 가장 쉬운 예입니다. 카센터 가면 자, 돈 빌리는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차 수리하러 갑니까? 수리 갔지요? 그럼 카센터 주인은 뭐가 발생해서 수리비,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차못 주겠다. 그죠? 차못 주겠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뭘 걸려? 근데 특징은 이 채권은 둘이 뭐한건 아니다.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소비대차 한 겁니까? 소비대차는 아닙니까? 돈 빌려 쓰는 뭐는 아니다? 무슨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됐어요? 단지 안 주니까 못 죽었다. 그러면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한번 했으면 뭐야? 알고 있을 것이고 공부 안 했으면 모르겠죠. 아, 여러분도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단지 이렇게 밥 먹으러 가다가 식사하러 가다가 식당에 보니까 뭐 빨간 글씨는 뭐야? 유치권. 에? 또 가다 보면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그냥. 보통 건물을 올라가다가 딱 멈추면 거의 10중 8구는 유치권이야. 공사대금 채권을 받지 못해서 그 건물을 뭐 한다? 유치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치의 뜻이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점유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뭐를 계속 하면서? 못 죽었다. 인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유치 뜻. 다시 유치가 뭐라고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동차를 고치러 온 사람은 그죠? 그죠? 갑은 자동차 소유권은 있습니다. 무슨 권? 근데 고치러 왔는데 의리 수리비 채권 때문에 뭐할 권리가 있는 거야?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건 갑이 을한테 유치권을 설정해 줬습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 설정해준 자입니까? 설정자가 아닙니다. 합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뭐 유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할 권리가 있을 때, 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예? 유치권자가 됩니다. 그럼 아까 좀잘 생각해 보세요. 지상권 할때 시작되는 주어가 지상권자는 이렇게 시작했지. 지역권 할 때도 지역권자는, 전세권 할 때도 전세권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프린트물의 유치권 보면 읽어 볼까요? 320조 나옵니까? 우측 메뉴에 있습니다. 이랑 타인의 물건. 물건 속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또는 유가증권을 뭐한 자, 점유한 자는 그 물건, 즉 뭐죠? 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 있는 경우? 채권이 변제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리비 채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죠. 수리비가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수리비가 없다 합니다. 가끔 오면 그러면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뭐 했더니 카드를 체크했더니 이게 뭐야? 카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돈도 수중에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 돈을 뭐해 돈을 찾아오든지 뭐 집에 갔다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까지 채권 뭐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뭐예요?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뭐할 권리가 있다. 자, 유치할 권리가 유치가 뭐라고? 점유, 계속, 인도, 거절 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유치권자는 자,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다음, 본권인 유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쟤 묻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왜? 무슨 권자인데? 유치권, 당연히 유치권 있으니까 유치권자겠지. 근데 자꾸 제가 본권인 거, 본권 아닌 걸왜 자꾸 구별을 해요?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만 있어줘. 그럼 그다음부터 아무에게 던져도 뭐야? 다 여러분 거야. 그럼 본권 유치권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점유권이 보세요. 계속 되면 예? 이게 위로 올라가서 본권 유치권이 계속 되는 거야. 유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점유권이 뭐가 되면 본권 유치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계속되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모두 본권 꼭 얘기돼. 본권인 유치권이 뭐가 된다? 상실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부하다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었지? 갑이 점유권 있다가 점유가 딱 상실되면 점유권이 상실한다고 된적 있었지? 그러나 204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 있었지?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점유권이 부활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실이 있었고 회수가 있었지. 그래서 물어봤어. 점유권 언제 부활? 이빨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회수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상실 처음부터 부활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점유권이 언제 부활했죠? 상실 처음부터 부활이죠. 그러면 이 사람 유치권자의 점유가 뭐가 됐다가 상실됐다가 그 상실이 침탈이면 몇조 던져서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뭐가 부활한다? 뭐가 부활해요? 점유권이 부활하네. 그럼 부활할 때 여태까지 했잖아 지금. 뭐가 부활할 것이다? 아니 좀 써줘 써줘 좀 써줘. 본권인 유치권이 부활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비밀은 뭐야? 유치의 뜻이 뭐라고? 점유계속 인도거절. 그럼 점유가 있다는 것은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점유권이 계속되면 유치권이 계속되고 점유권이 상실되면 유치권도 계속 있는 거죠. 상실되고 그러다 점유권이 뭐 하면 부활만 하면 본권 유치권이 뭐 한다? 같이 부활하겠다. 그래서 본권인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그 밑에 328조를 뒀다. 328조 제목이 뭐죠? 그 글자 잘 보라고요. 328조 딱 제목이 뭐로 돼 있어? 잘 보세요. 본권 아닌 뭐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그 다음, 본권인 유치권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줄 때요 앞에다 딱, 뭐만 딱 붙여 읽어줘라. 본권인 유치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실 위에다가, 뭐 위에다가? 이 상실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써주면 돼. 점유가 뭐 하는 날? 부활하는 날. 예? 모두 부활할 것이다. 본권인 유치권도 뭐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견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권은? 유치권. 그렇잖아요. 점유 상실 위에다가 뭐 써?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도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유치권자는 204조, 205조, 몇조? 206조. 이거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뭐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은 본권인, 에? 본권인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 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있다는 얘기. 왜? 아니, 뭐만 부활시키면 돼? 아, 점유만 부활시키면 알아서 본권 자동적으로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예?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요 유치의 뜻이 뭐다? 점유계 속 인도 거절. 자, 들어갑니다. 페이지 기본서 한번 가봅시다. 369페이지입니다. 자, 유치권 320조 방금 전에 봤던 조문 그대로죠. 369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자, 성질 봅시다. 1. 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치권을 속된 말로 개기는 권리.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 뭐 할 수 있다? 개길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 유치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뭐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328조 읽었죠? 그러면서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뭐 당한 경우?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 기초한 물청 204, 205, 206조만 인정되며 성질상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를 못당하면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 중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이 있었죠. 침탈 여부 따진 적이 있어 없어? 침탈 따진 적 있었잖아. 습득자, 사기자, 도둑한 적 있었잖아. 그래서 몇조 던질 수 있는 거야? 침탈일 때. 그래서 200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복하면 나와요. 아니 프린트면 아주 책자에 회복이 나오죠. 그걸 부활로 고쳐 써봐. 점유가 뭐 하면? 동시에 본권 유치권도 뭐 한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생명은 뭐라는 것? 점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측에 371페이지에 자, 거기 박스에 조문 있죠? 328조 제목이 뭐예요? 그래 있죠? 확실합니까? 그럼 이제 있었던 사건을 한번 해봅시다. 갑이 자동차 소유권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고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비 채권이 나타나서 뭐 주세요? 안 주네. 그럼 뭐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점유 뭐가 되면 뭐가 계속된다? 아니 뭐가 자 이게 100만원 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야. 근데 갑이 와가지고요 애절한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돈을 구해왔는데 지금 다 해봐도 지금 이게 한 30만 밖에 없어. 얼마? 30만원 이쪽에 누구한테 주면서 그럼 얼마가 남아? 자 70만원 있을 때 여전히 유치권 전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단 말이야. 잔액이 남아있죠? 그럼 자동차 전부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데 30만원 주면서 갑이 애절한 눈빛으로 지금 이 자동차를 갖고 나가야지 제가 돈을 버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딱 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를 건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건네줬잖아. 그럼 점유가 뭐가 됐어?
상실됐어. 그럼 얘기하세요. 유치권도 바로 뭐가 된 거야? 상실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채권 70만 원이 날아간 건 아니지. 이 채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뒤 전화했어요. 아, 수리비 주시네.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한 3일 뒤에 올라갑니다. 그때 드릴게요. 그래서 뭐야? 그럼 알았다. 3일 뒤에 전화했어. 갑이 뭐라고 그래? 그날 주는, 그 다음날 준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녁 때 준대. 그 전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뭐야? 안 받아. 근데 한번 딱 꽂히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야. 그럼 사람 이 돌아 안 돌아 이거. 이 주소 알아. 그래서 밤에 이 아파트 살거든. 아파트 가가지고 갑이 자동차가 있는 걸 발견했어. 네? 이걸 견인해 왔어. 뭐 왔다고요? 점유를 하고 있죠. 네? 예? 예, 이 유치권이 이게 부활할까 안 할까 이 자, 여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상실이 이게 침탈입니까? 침탈 아닙니까? 아니, 건네줬을 때 침탈 당했냐고? 아니지? 그럼 204조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했을 때? 부활시켰을 때 유치권이 부활하는 거지? 이렇게 막문에 갖고 오면은 유치권 관계가 없는 거야. 아시세요? 갑이 아침에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나 알아. 가져간 걸로 알아. 근데 갑이 자, 둘 중 하나야. 인간의 길하고 법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많이 화나시면 했는데 제가 이제 돈 어떻게 드릴 테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돼요. 예? 아 그렇다고 자동차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미안하다고 돈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무슨 길을 가고 싶어? 어차피 갈 거 싸우는 거거든. 자동차 도난 신고 합니다. 어디다가요? 그럼 도난 신고 접수됐죠? 그럼 이제 경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을한테 가. 을에 갔더니 또 병에 한참 훈계 듣고 와. 뭐라고? 내가 돈을 수리비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이렇게 어쩌고 그러니까 얘가 안 줘서 내가 갖고 온 거다. 내가 문제 있냐고. 네가 인간 생각할 때 네가 참 내가 참 얘기할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또 말이 맞아 안 맞아.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애들 또 가봤대 가는데 가봤대도 하도 듣습니다. 가봤대 뭐라고 얘기 드릴까요? 뭐라 들까요? 네가 경찰 맞니? 너 유치권 아니? 유치권이 뭐예요? 이 사람 유치권 행사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거기서 뭐라고 야단치는 거야?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뭐하는 거다? 상실되는 거다. 저 사람 뭐 없는 거다? 유치권 없는 거다. 유치권 조문 대들 거 아니야? 이 조문에 따라서 저 사람 뭐가 없는데? 유치권 없는데 내 자동차 허락 가져간 건 저건 뭐다? 절도다. 저 사람 절도를 하라. 그럼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데 좋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서 뭐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또 절도를 하니까 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이사니까 이제 경찰이 제 그러면 수리비 뭐 하지 마. 수리비 뭐 하고? 그냥 퉁치고 그냥 자동차하고 다 업동을 합시다. 그게 나 아니면 그냥 70만 원 받고 절도죄 가는 게 나. 아니 내 말이 틀리냐고.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베풀고서
은혜를 베풀고 뒤통수 맞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를 줄 때, 상실할 때 절대 그냥 주지 말라. 각서 하나 사인 받으라고요. 뭐라고? 수리비 제때 안 주시면 자동차 뭐 당해도, 다시 유치 당해도 할 말 없음. 사인 받고 건네주는 거예요. 안 갖고 오죠?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이게 있으면 무슨 죄가 아니다? 절도죄가 아닙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그 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한 거야. 아, 그래서 법과서 뭐 아주 서로 좋을 땐 괜찮은데 법과 뭐 아주 더러운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 그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무슨권 행사는 그 유치의 뜻이 뭐냐고. 점유계서 인도과절. 그러니까 그 371페이지에 328조 밑에 제가 192조 깔아놨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상실되잖아. 그래서 200서선져서 점유만 뭐하면 회수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 근데 점유 204조를 던지려면 반드시 침탈일 때만 던지는 거란 말이야. 뭐일 때요? 그러니까 침탈할 때 몇 점 못 던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점유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야. 자신이 순수하게 뭐 있기 때문에, 건네 죽기 때문에 절대 무슨 건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의 생명은 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가보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자, 379페이지 거기 나와 있네. 점유상실 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나왔죠? 계속 반복돼요. 자, 거기 디귿에 뭐라고 됐어요? 그 유치권 앞에다가 본권에 기인한, 본권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 성질상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죠? 거기다 우측에다가 213조 준용 X, 밑에다가 214조 준용 X입니다. 몇 조 준용하지 않고요? 준용하지 않고요. 몇 조도 준용하지 않아요? 자, 213조가 뭐죠? 수익권 반환 준용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반환이 없다는 얘기야. 214조 준용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 그럼 유치권의 생명은 뭐라는 것? 점유. 그래서 유치권은 손가락 두 개 내밀고 이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가보겠습니다. 356조입니다. 프린트물 가세요. 프린트물. 자, 저당권 나옵니다. 저당권은 어떻게 해야지 풀어갈까? 혹시 길 가다가 광고판에 아파트 담보 대출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저당권을 풀어가는 포인트. 부동산 뭐라고요? 담보 대출. 이게 저당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먼저 있어야 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면 천상 은행 가서 받는 게 보통이죠? 그럼 대출할 때는 이제 소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됩니다. 무슨 대차? 유치권은 소비대차가 아니지. 그죠?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자, 소비대차 하게 되면 빌려 쓰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빌려주는 사람이. 자, 요렇게만 빌려주면 우리는 신용대출이라고 해요. 담보 없는 무담보 대출. 무슨 대출? 근데 우리 요구합니다. 금액이 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세요. 부동산을 뭐로 제공하라고요? 그럼 부동산 담보 어떤 사람이 있고요?
제공자가 있고요. 담보를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득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부동산 담보를 고치면 돼. 이걸 저당권으로 고치라.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제공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받은 자는? 저당권 무슨 자? 취득자.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갖다가 뭐로 집어넣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가 없으면 담보가 없으면 갑은 부모한테 가서 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 대신 좀 담보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병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 자신일 수도 있고요. 제3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점유는 부동산 있죠? 점유는 이쪽이 합니까? 이쪽이 합니까? 아니,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았어. 아파트 점유 누가 해? 은행이 해? 아니면 빌린 사람이 해? 어? 물어볼게. 이걸로 대답해. 이걸로. 누가 점유하냐고? 설정자야, 취득자야? 아니,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지? 점유를 누가 하냐고? 이쪽에서 점유하잖아요. 누군 점유 안 하고?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취득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을이라고. 제공자는? 여긴 왜 얘는 왜 무시를 해? 갑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주문 들어갑니다. 356조 시작되는 말은 무슨 권자는? 그럼 보세요. 여기죠. 저 당권 자는 이게 A죠. 그다음 채무자 또는 제3자 그게 설정자야. 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뭐라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야? 지가 점유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취득자는 점유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대신 뭐라고 됐어? 제공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하고 반대야.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는데 거기 우선 변제받을 권리란 말이 없죠. 근데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해. 그래서 무슨 면제 있어? 우선 면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여기 할게요. 저당권자는 저당권 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본권인 뭐가 있다? 본권인 저당권은 있다 없다?
있죠. 묻는 제가 잘못이라고 했잖아. 자,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인공이 누가 아니고 설정자가 아니고 뭐야? 저당권자니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 하지 않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아. 근데 무슨 면제만 있어? 우선 면제만 있어. 근데 아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란 말이 없지. 단지 뭐할 권리만 있다고 그랬어? 유치할 권리만 있잖아. 점유할 권리만 있지. 뭐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할 권리만 있지. 뭔 없는 거야? 우선 변제가 없었어. 근데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뭐만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 하지 않으니? 그 뭐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없지. 당연히 그럼 없지. 그럼 뭐가 없을 것이다. 204조가 없을 것이다. 204조가 뭐죠? 네? 점유권. 수업 시간만 집중해도요, 그날 다 가져갈 수 있어. 한 말을 몇 번을 반복합니까?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 205조는? 206조는? 그럼 본권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가 있을까? 그 준용 규정에 뭐 있습니까? 오늘 목표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준용 규정이 몇 조가 있어? 그러면 214조 확실해요? 이걸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2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응?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준용한다 그랬지? 그럼 무슨 권 대신에? 뭐로 고쳤어? 저 당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뭐가 없다는 얘기야? 213조가 없잖아요. 에? 몇 조가 없다고? 준용 규정이 없다는 얘기네.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 당권 기초로 해서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 예? 본권 가지고 던져도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점유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 토지가 있어. 이 토지 등기부가 있어서, 자, 여기 을이 무엇을 설정받았어요?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이 효력은 이 당연히 토지에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이 토지 소유권을 뭐 하는가 취득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게 수목이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자, 수목은 공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공시가 안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통 공시가 안돼 있어. 공시가 안돼 있으면 보통 무슨 정착물? 응?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로 다룬다. 공시가 돼 있으면 무슨 정착물이고요? 독립 정착물로 다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종속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토지가 가면 같이 간다는 얘기야. 따라서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친다? 수목에도 미친다. 무슨 정착물이니까.
따라서 토지가 경락되면 모두 같이 간다. 수목도 같이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담보 제공자 갑이 자꾸 이걸 뭐예요? 나무를 자꾸 잘라. 자꾸 나무를 뭐예요? 벌채해요. 자기 목적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뭐라 합니까? 자꾸 나무가 이게 잘려지면 토지 가치가 뭐한다? 떨어진다고 판단하니까 을이 뭐예요? 벌채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예요? 벌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은 뭐 던진다는 얘기예요? 응? 214조 던진다는 얘기예요. 214조가 뭐죠? 바꿔야지, 바꿔야지. 뭐로? 본권,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됐죠? 아, 그런데 이 갑이 독한 사람이야. 밤에, 예? 야밤에 들어와가지고 이 수목을 전부 다 완전히 뭐야? 뿌리까지 몽땅 파가지고 기어코 사고쳐. 누구한테? 병한테 판 거야. 그래서 이 수목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어? 병 토지에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을이 반출된 수목 있죠? 이 반출된 수목을 자신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다. 반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환이. 반환인 것은 뭐예요? 반환인 것은 지가 뭐 하겠다고? 이 수목을 뭐 하겠다고? 점유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니, 수목을 누구한테, 개인적인 누구한테,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반환 요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몇 점 못 던진다? 213조야. 이게 뭐야, 그러면? 저당권 기초로 하는 반환 채무권은 못 던진다는 얘기야. 뭐 하지 않으므로 수목을 점유하는 건 아니라고요. 토지나 수목을 뭐 하는 거 아니다? 점유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페이지 398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398페이지 가셨습니까? 자, 거기 준용 규정이 있어요. 저당권에 기인한 물청이 있죠? 214조는 준용하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조문 두 개 깔아놨지. 우측 맨 위에. 213조하고 14조 있잖아요. 거기서 몇 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하죠. 그러니까 소유물 대신에 뭐야? 저당권 반환 청구권이고 214조는 저당권 방해제거 방해이방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14조는 할 수 없는 거고 몇 조만? 14조 있죠? 그래서 밑에 1, 2번 있네. 박스 밑에 1번 있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점유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두 번째, 뭐가 없으므로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조는 인정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왜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밑에 362조가 있습니다. 362조가 뭐죠? 저당물 보충.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 저당권 취득자는 저당권 설정자, 제공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이거 뭐 할 수는 없어도. 이건 지가 수목을 점용했더니 안 되고, 누구한테? 우리 가방한테 뭐라는 거야? 야, 네가 가서 이 수목을 그대로 뭐 하든지, 원위치 시키든지, 에? 이거 못하면 뭐야? 다른 담보 갖고 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뭐는 안 되지만. 아니, 벌채 중지는 이거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근데 반출제 수목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몇 조가 있으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뭐 하든지, 못하면 다른 담보 요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록 몇 조를 못해도 다른 방도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아, 그러니까 213조가 없어도 몇 조가 있으니 버틸 수 있다. 어?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399페이지에다가 한번 써봐. 저거 벌채 중지. 네? 밑에다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옆에다가 뭐 반출 수목 반환 그거는 불가. 밑에다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벌채 중지 해놓고 밑에다가 가능해요. 근데 화살표 뭐예요? 반출 수목 반환 그건 뭐다? 불가. 그죠? 근데 화살표 뭐가 있어? 저당물 보충 밑에다가 가능한 거야. 저당물 보충은 뭐죠? 네가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그거 다시 뭐하든지 원위치 시켜. 네가 원래 토지대로 그거 못하면 뭐해? 도로 아니면 다른 담보물을 뭐하라?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 유치권자는 점유권 물청 있죠? 대신 유치권 물청은 없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뭐만 부활시키면? 자동 부활이니까. 저당권자는 점유권 물청이 없어요. 자, 본권 물청이 있는데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왜 213조가 안 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준용 규정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아까 친구, 왕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권자? 그다음 무슨 권자? 아니, 지역권자. 준영이 좀 따라갈게요. 무슨 권자? 다음 유치권자. 그 다음 질권 빼고 저당권자를 했습니다. 그죠? 자, 윗부분은 본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위에는 뭘 가지고 얘기하고? 본권 얘기하고, 사람 밑에다가 제가 무슨 권을 얘기하죠? 점유권을 얘기합니다. 자, 지상권자 213조, 14조 다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응? 다 하죠? 213조도 뭐하고? 다 준용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204조, 205조, 206조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없다고 그러고. 그럼 곤란하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용. 네? 그 다음에 전세권자. 213조 준용 몇 조? 그 다음에 204, 205, 206조는 준용이란 말 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까 사용 있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야? 지상권 반환 214조 지상권 방해 제거 204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지역권자 사용 타인 토지 편익 자기 토지 이용하는 거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200 아니 이 자체가 없는 거야. 점유하지 않는다고. 배타적 점유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몇 조? 이거 준용한 말이 없었다고요. 몇 조만 준용해? 그럼 얘기하세요. 이거.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다. 이거.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있다. 이거. 반환 없고 점유권 방해 제거 없고 점유권 방해 예방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건넜으면 유치권은 213조 없습니다. 뭐 있어? 204조 잘못됐네. 몇 조? 204조 있고 200 5조 있고 206조 있지. 왜? 여긴 점유가 돌면 유치권 돌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상실이고 점유가 부활되면 유치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자, 이거 얘기하세요. 유치권 반환 없고 유치권 방해 제거 예방 없다고. 뭐밖에 없어?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밖에 없습니다. 저당권자 213조 준용 몇 조만 준용해요?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당권 반환 없고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죠? 당연히 몇조몇 조가 없어. 없고 이거 없고 없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런 얘기 있잖아 둘이 뭐라고 이렇게 친구라 하였다 아까 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지역권하고 왕따지 그래서 담보물권에 친구를 하나 사귀고 싶어 예? 그럼 지역권하고 공통적인 것이 뭐가 공통적이야? 뭘 근거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 필요 없고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될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어려워요. 여기 지읒이 있고 지읒이 있다. 얘는 지읒이 없어. 그 누구랑 친구다? 그래서 얘가 이름 뭐라고? 왕따. 그래서 누구랑 친구야? 저당권이랑 이 왕따 친구라고 해요. 얘가 누구라고요? 왕따 당한 애들이라고요. 아셨습니까? 다음. 담보물권의 유치권은 같은 담보물권 저당권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얘가 누구랑 놀아? 용익물권에 누구랑 놀아? 지역권자랑 놀아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얘는 지금 미쳤습니다. 손가락 내밀으세요.
뭐라고? 미쳤어. 그래서 이 유치권은 왕왕 따라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 물청은 무슨 물청이요? 저 글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제한 물권 기초로 하는 무슨 청구권은 청구권은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처음에 친구가 있었다. 왕따 시킨 누가 있고 왕따 친구가 있고 혼자 미치네. 얘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제한 물권 기초라는 뭐다? 물청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책을 가세요. 페이지 찾아갑니다. 297페이지입니까? 297페이지. 처음 간 곳입니까? 아이고, 옛날에 갔던 곳입니까? 갔던 곳이죠. 맨 위에 2번. 제한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 예? 아니면 옆에다 쓰세요. 친구, 화살표, 왕따, 화살표, 왕왕따. 친구, 화살표 뭐라고요? 왕따, 화살표 뭐다? 왕왕따. 자,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1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에 관한 규정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뭐하고 있다? 준용하고 있다. 자, 첫 번째 거,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와 214조를 뭐하고 있다? 다 준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친구. 완전 주인과 똑같은 행사를 하지요. 다음 두 번째 거, 지역권, 저당권은 몇 조만 준용하고 있다? 즉, 몇 조를 준용하지 않아? 그래서 즉 지역권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297페이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왕따. 다음 2번. 유치권 질권에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첫 번째 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 자체를 뭐함으로 상실하죠. 그러다가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죠.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 될 수 없고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만 인정되죠. 그게 바로 뭐다? 왕왕따.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왼쪽 표로 확인합시다. 296페이지에 표가 있습니까? 맨 우측 타이틀 제목이 뭐죠? 점유보호 청구권 있습니까? 전체 박스. 프린트물에 제목을 보면 맨 우측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프린트물 아니고 책자 296페이지. 표 안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박스 하라고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204조, 205조, 206조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점유권 이야기고 이제 중앙은 본권이죠. 네? 그럼 제한물권에서 누구하고 누가 같아요? 그 점유보호청구권은 가리고 보세요. 점유보호청구권 완전히 가리고 본권에 기인한 물청만 보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죠? 친구죠?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왕따죠? 완전 미친 애가 누구야? 아예 XX죠? 왜?
점유만 부활시키면 유치권이 자동 부활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표로 만들어 둘 수도 있고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 뭐부터? 친구 하고 누구? 왕따. 그 다음 왕왕따. 그래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그 기초 개념을 확실히 세우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딱 재면 이제 사람 이름도 기억하고 물증 이가 딱 잡히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역권자 왕따죠? 그 누구랑 친구? 혼자 미친 애 누구?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물권법의 비밀은 점유라고. 제한 물권을 얘기하지만 결국 밑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계속 점유를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딱 잡혔으면요 그 다음부터 갖다 붙이면 다 내 거야.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 물권의 비밀은 뭐 있다는 거예요? 점유. 싸가지. 본권 아닌 뭐다? 점유.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준영 규정을 한번 연습하세요.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